개화산 올라가는 길 옆 개화산 전기설인 능발리터에 430여 년 된 은행나무와 480여 년 묵은 느티나무는 서울시 보호소로 지정돼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유출되는 지하수를 개화산 정상으로 끌어올려 수생 동식물이 사는 생태연목과 인공폭포에서 나오는 물은 산불 방지 용수와 수목 급수 감음 대비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판흥팔경의 하나로 불린 명산 개화산에 자리 잡은 약사산은 7,800여 년 역사가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개화산 정상에는 한강과 북한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화산 봉수대는 제5 봉수로에 속하여 서해로 빠지는 한강 서부와 서울을 잇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숲속 무인 작은 도서관에서는 잠시 쉬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선바위는 예로부터 개화산 산신이 내려온다는 바윗길이라고 하여 매년 10월 초하루 오방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호곡 추모공원에는 육려 전쟁 당시 김포공항을 사수하다 전사하신 1,100여 명의 국군 장병 영령을 추모하는 공원입니다. 호곡 추모공원 바로 옆 이타사에서도 매년 6월이면 의령제로 영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화산 서쪽 자락의 하늘길 전망대는 김포공항과 부천 지역이 잘 바라보이고 국내선과 국제선 비행기가 수시로 뜨고 내립니다.